할렐루야. 아멘을 좀 크게 하세요. 한여름 굶은 사람들처럼 하시지 말고, 다른 교회 가면 아멘 하면 막 그냥 교회 천장이 날아갈 정도로 큰 소리를 치는데, 우리 교회는 아멘만 하면은 이상하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뭐 잘못 가르쳤는지, 여러분이 은혜가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할렐루야하고 아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이 사용하는 천상의 언어입니다. 마귀가 절대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할렐루야 안 합니다. 이거 우리만이 하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참 이 거룩한 말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노래방에 가서는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예?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아멘 하라면은 며칠 굶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꼭 그 말을 해야 크게 나옵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외우면서 다시 한번 은혜 받아볼까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지니라. 예,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비록 부족한 것 많고 주님 마음에 참 들지 아니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도들이 오니 이 시간 품에 품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 되도록 이 시간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비천한 것을 주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위에 큰 교회당을 하나 지으시고 전 세계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1년에 몇 차례씩 그 시온산으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때는 구약시대고 신약시대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이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지역지역마다 마을마을마다 촌락촌락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곳에 큰 교회 세우시고 메카처럼 사람들이 매년 방문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보섬에 귀향 가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살아계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은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전능자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서 사도 요한 앞에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죽은 것처럼 그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그 예수님을 보니까 독특한 것이 보였습니다. 주님이 걸어 다니시는데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고 계세요. 아, 저것이 뭘까 하고 한참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보니까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고 계십니다. 아, 저 일곱 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고 사도 요한이 마음에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이 왜 일곱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지, 왜 일곱 별을 손에 쥐고 계시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일곱 금 촛대는
아세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가 있는 곳을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린 일곱 별은 그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니까 일곱 명의 종이죠. 그 일곱 명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꼭 쥐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들을 잘 알죠. 에베소 교회요, 서문화 교회요, 버가모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요, 빌라델비아 교회요, 라오디게아 교회요. 이런 지역지역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을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거닐고 계셨다. 그리고 그 교회 세우신 종들을 오른손에 힘있게 주시고 사용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이 땅 위에 마을마다 세우신 교회들이 주님이 활동하고 계시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닐고 계십니다. 아멘. 이 교회 주님이 거닐고 계십니다. 이 교회 세우신 주의 종들을 주님이 오른손에 굳게 지시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만큼 주님에게는 지역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16년 전에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짓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처음에 와보았던 어느 날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익십동 옆에 네모반듯한 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한다 하는 이제 정보가 들어왔어요. 집사님 몇 분들과 함께 이 땅을 와보았습니다. 네모반듯한 직사각형의 땅이었습니다. 700, 한 4, 50평 되니까 그 당시 우리로서는 너무나 벅찬, 너무나 큰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야, 이 자리에 교회가 세워지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 땅은 잡초들이 우거져 있었고 이곳저곳에 웅덩이가 파여 물들이 고여서 모기떼들이 왕왕하고 있는 그런 추잡한 곳이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 하나님이 큰일을 하실지 모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여, 이 땅 허락하시면 이 땅에서 주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일하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우리를 돌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제 마음에 했습니다. 그럴 때에 저의 마음에 긴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와서 딱 보니까 한 4, 5미터 되는 도로 바로 건너편이 천하의 유명한 서초동 유흥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바로 앞에 유흥가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 유흥가 코앞에다가 우리 교회를 세우시려고 합니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야, 여기는 굉장한 영적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면서 긴장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사랑의 교회가 이 자리에서 능력 있게 일할 수만 있다면 골리앗을 보고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것이고 만약에 사랑의 교회가 재구시를 못하면 골리앗이 나타날 때마다 겁에 질려가 벌벌 떨고 있던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 이거 참 대단한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저 자신이 그 당시에 느꼈던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초사동은 주민의 수가 29,214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만 312개가 있다고, 363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서초구 전체의 8,800개 유흥업소에 비하면 한 20분의 1밖에 안 됩니다만, 그러나 이 서초사동에 있는 이 유흥가는 숫자가 몇 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악명이 높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치고 서초동 유흥가를 모르는 사람은 스파일지도 모르고 간첩일지도 모르죠. 그만큼 유명하고 하루 저녁에 여자와 술을 위해서 탕진하는 돈의 액수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액수라는 것을 제가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주님이 사랑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년이 거의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가 애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도 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사랑의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지역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지역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일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을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그 교회에 어떤 책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 책임을 다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영혼을 구원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카에 데살로니카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데살로니카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데살로니카 전서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가 세워졌나요? 그렇다면 이 서초동에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이 교회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서초동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서 살고 있는 그 지역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믿지 않냐는 심령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매일매일 반복되어야 그 교회는 개구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교회가 크다는 핑계를 가지고 뭐 예배 공간이 좁다는 변명을 가지고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도 무관심으로 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힘을 잃어버린 교회요, 자기의 책임을 이미 망각한 교회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2만 2천 명 가까운 서초동, 서초사동의 주민들 중에, 아니요, 3만 명 가까운 서초동 주민 중에 몇 프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저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살고 있는 서울 전역을 다 조사해봐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수가 월등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포일에 가면 포일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박종식 목사님은 우리 교회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는 목사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받아갖고 돌아가서는 우리 교회와 같이 제자훈련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축소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우리 교회하고 닮지 아니한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사역해 왔습니다. 그 교회에 지난번 우리 남 목사님이 가서 잠깐 강의를 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한 3천 명 좀 더 모이는 교회, 큰 교회죠. 그런데 그 교회가 위치한 주변의 주민들에게 그 교회가 얼마나 자상하게 준비를 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았더니 교역자와 평신도 훈련받은 지도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촌 전체에 대한 조직을 하고 있고 정보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와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정보를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가정이 이사 왔다 하면은 그 교회 준비된 팀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가서 이삿짐도 좀 날라주고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처음 왔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기에 동사무소는 어디 있고 경찰서는 어디 있고 무엇은 뭐 어디 있고 하고 필요한 정보들을 전부 잘 정리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은 교회에 꼭 알려주시면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약속도 하고, 또 교회 예배 시간은 몇 시니까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회를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와보시라고 또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이사 와가지고 가뜩이나 낯선 지역에서 그렇게 친절하게 찾아와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사람인데 믿든 안 믿든 떠나서 얼마나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일단 거부반응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자연히 교회를 나오는 확률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거기에 재미를 보고는 주변에 뭐 이사를 간다, 이사를 온다, 또 어떤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다 하면 막 교회에서 그죠? 즉각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그곳 주민들을 구원하기 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에 있다면 서초동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책임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저 강동구에 가서 살고 있다면 강동구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 주변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가슴 아파하는 이유는, 가슴 아파하는 사실은 뭐냐 하면 사랑의 교회가 이미 배가 불러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배가 불렀어요. 교회가 크다가 보니까 이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옆집에 이사를 가든 오다 진흥아파트 사는 분들, 3호, 3익에 사는 사람, 이사 오죽이 많이 가고 많이 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에 좀 사시던 분들은 또 그만큼 사정이 펴여가지고 좋은 주택지가 생기니까 훌훌 날아가고, 또 그분들이 살던 지역에 또 낯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관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뭐 예배실도 좁고 뭐 주차장도 좁고 교인들 더 모여봐야 더 힘드니까 뭐 전도할 거 뭐 있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은근히 가지는지, 이사를 와도 뭐 인사를 한번 안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이게 배가 불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고 매우 슬퍼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가슴에 찔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나는 관심이 없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분명히 아픔을 주신다면 내가 회개해야 될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교회당도 크게 지어야 되겠죠. 교육관이 필요하면 교육관도 더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겠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하면서 뭐 하려고 여기에 교회가 있어야 됩니까? 두 번째로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은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분명히 선언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교회의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뭐 선하게 살고 서로 위해 주는 거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정도로 우리가 사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금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악해집니까? 얼마나 악해집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표독해집니까? 잔인해집니까? 인성마저 이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참 썩어가고 어두워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가 삼남매를 죽여서 안매장할 정도의 사건을 보고도 우리는 가슴이 뛰지를 않습니다. 하도 당해서 이제는 옛날 같으면 며칠 잠을 못 잘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잠 못 자는 것은 고사하고 그런 소식을 테레비로 보면서 실컷 먹고 앉아 있을 정도로 담대해졌습니다. 우리 그만큼 죄를 범한 사람도 악해졌지만은 그 소식을 듣는 우리도 그만큼 악해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하겠어? 이럴 때 우리는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욕하고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기가 썩는 것은 자연입니다. 고기를 내버려 두면 썩어야 됩니다. 그건 자연적으로 썩습니다. 썩는 고기를 보고 너 왜 썩느냐 하고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썩는 고기를 놓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소금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소금만 있으면 썩는 고기가 썩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이 어두워질 때 방안이 어두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가 지면 사방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는 것을 놓고 왜 어두워지느냐고 우리가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두워질 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등불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등불만 있으면 어두움은 물러갑니다. 세상이 악해지고 세상이 썩어갈 때에 세상이 어두워질 때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탄식하는 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소금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야 되고 빛이 어디 있느냐 하고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의 교회가 과연 빛이냐 과연 소금이냐 그렇다면 덜 썩을 텐데 사랑의 교회가 소금 짠 소금 노릇만 하면 덜 썩을 텐데 사랑의 교회가 좀 더 밝은 빛을 비추는 교회이면 이 세상이 좀 덜 어두울 텐데 교회가 이 중요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가슴을 치고 탄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보존적인 기능, 계몽적인 기능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보존적인 기능이 뭡니까? 썩지 않도록 예방하는 거 아닙니까? 소금이 돼야죠. 계몽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더 어두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악을 대항하는 것이죠. 이 책임을 사랑의 교회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가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 다하지 못하면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서초동 일대가 얼마만큼 덜 썩었는지 그거는 말하기가 어렵고 얼마만큼 덜 어두워졌는지 그것도 잘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유명한 유흥가를 앞에 끼고 있으면서 사랑의 교회가 좀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했다면 이 지역의 썩는 냄새가 좀 많이 죽었을지도 모르고 어두움이 훨씬 더 많이 가셨을지도 모를 것인데 너무 우리가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대처하다가 보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자책감이 옵니다. 좋은 예로 유흥가를 앞에 끼고 있으니까 우리 뭐 좀 해보자 하고는 몇 년 전에 우물가 선교회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들을 모시고 지금까지 하느라고 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저 믿음 간 사실 유흥가하고는 한 발 건너뛴 뒷골목 작은 빌딩 꼭대기 조그마한 방에 앉아서 우물가의 우물가 선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가에 빠져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구원하겠다고 지금까지 애를 써왔는데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었다 하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도전적이었다면 짠 소금, 강한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자리에 와서 앉아있지 말고 젊은이들이 정신없이 오고 가는 저 번화가 가장 중심지에 그래도 좀 한 3, 4층짜리 건물 하나를 우리가 호주머니를 털던지 아니면 집을 좀 늦게 사든지 자동차를 좀 몇 년 더 굴리고 돈을 좀 아끼든지 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한 3, 4층짜리 빌딩 하나만 샀더라도 좀 더 도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역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와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1층에는 커피숍을 열어놓고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고, 2층에는 그들을 인도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드라마 연주장을 만들고, 3층에는 마음이 열린 젊은이들을 끌고 올라가서 개인적으로 접촉하면서 팔로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4층에는 유흥과 선교를 위한 환경적인 또 사무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한 4층 정도라도 갖고 한번 들이쳐보면,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한번 실험을 해봤더라면 아마 이 유흥과 일대 분위기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랑의 교회 때문에 여기 장사 안 된다고 떠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젊은이들이 거기에 가봐야 별 볼 일 없어 사랑의 교회에 끌려 들어가서 괜히 시간 듣기 싫은 소리 듣다가 와, 그러니까 거기는 가지 말자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다가 보면 앞에 있는 지역 전체가 다 철시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두움이 그만큼 물러가는 거 아니에요? 썩는 냄새가 그만큼 덜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 자신을 희생하면서 달려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썩는 냄새는 여전히 요란하고 어두움은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다가 사랑의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주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흔히들 교회가 있는 지역이 지저분해지고 소문이 안 좋으면 교회를 떠나는, 교회가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흔히들 말을 합니다. 물론이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만약에 이 앞 지역이 전부 사창가가 돼가지고 도대체 길을 지나갈 수가 없고 우리 어린 애들이 도무지 가까이 갈 수 없는 고약한 곳으로 변한다면 사랑의 교회 여기서 떠야 돼요. 여기서 우리 교육 못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악해진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랑의 교회가 여기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이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제재를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기에 교회가 없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지역이 어떻게 되겠나? 이 아파트가 어떻게 되겠나? 한번 상상해보세요. 교회가 버티어서 그래도 소금맛을 내고 빛을 비추려고 애를 쓰니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뭔가 경계선이 지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 와서 우리가 이 지역을 떠나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아직도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하셨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 주님이 보실 때 꼭 떠야 된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에 가면은 On the Way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더 처치 온 더 웨이 하면은 뭐 길 위에 있는 교회인지 도중에 있는 교회인지 뭐 행진하고 있는 교회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온 더 웨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금 규모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대형 교회입니다. 제가 그 교회 세미나를 참석했던 16년 전에는 불과 한 1-2천명밖에 모이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잭 헤이포드 목사님은 유명한 분입니다. 은혜 충만한 분입니다. 앞으로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크겠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가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15년이 지났는데 이미 미국 전체 지도자급 교회로 부상을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책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하는 것이 화려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아주 중대한 문제를 놓고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 LA에서 벨리 지역이라고 하면 유명한 데입니다. 지난번에 불이 나서 또 한참 신문에 떠들었습니다만은 그 벨리 지역은 포르노, 그러니까 아주 음란한 비디오를 제작하는 아주 더러운 그 테이프라든지 또 이 비디오 테이프라든지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진이라든지 하여튼 더러운 그런 것들을 제작하는 곳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교회하고 딱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용가하고 마주보듯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좋지 못한 지역이죠. 교회에서 이제 자, 이 고약한 지역에 그 지역을 마주보고 우리 교회가 계속 여기서 사역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떠서 좀 좋은 주거지 있는 데로 가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온 교회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다리고 기도하는데 드디어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역으로 교회가 가면 편하죠. 주민들도 점잖하고 잘 살고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문만 열어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은 얼마든지 모일 수 있고 아, 그러면 좋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과연 교회가 해야 될 기능이 그것밖에 없을까?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이 자리에다 세우시고 사랑의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결국 다른 데로 옮겼는데 다른 교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시면서까지 사랑의 교회를 오늘날까지 키워놓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교회는 그 지역에 사랑의 봉사를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찾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왜 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전도도 목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사랑의 봉사는 전도 이전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야고보 2장 14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예로 그 다음 말씀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런 가난한 사람을 앞에 놓고 가서 왜 평안하게 살지 그래요? 아이 가서 옷 좀 많이 입어요. 아 그렇게 굶고 다니지 말고 좀 먹고 다녀요. 하고 말만 하고는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너희 믿음이 진짜 구원받을 믿음이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봉사가 왜 우리에게는 떼놓을 수 없는 일이냐.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의 봉사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또 사랑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손길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일을 안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가난한 이웃을 찾아가며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왔습니다. 여러분이 헌금한 귀한 헌금을 가지고 소리 없이 많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강동구에 있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동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다. 그러므로 이제 지금까지 선교도 많이 하고 뭣도 많이 하고 시골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일을 했지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는 큰 문화센터를 하나 거기에다 짓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1층에는 그저 밥 먹을 데 없는 사람들이 막 언제든지 와서 밥 먹을 수 있는 곳으로 개장을 하고 뭐 2층에는 또 뭐 문화시설을 갖추어가지고 젊은이들이 와서 여러가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게 하고 뭐 3층에는 또 뭐하고 4층에는 뭐하고 가만히 들으니까 한 10층짜리를 지을 생각인가 봐. 그거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구체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 만큼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특별헌금을 하는 것도 고작 뭐 복지관 하나 짓는 거, 주차장 시설 조금 확보하는 거, 주일학교를 위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거, 기도원 짓는 거, 그거 정도예요 지금. 우리 예배 공간도 늘리지 못해요. 저 유흥가 안에 들어가서 번화가에 건물 하나 우리 확보하는 것도 지금 어림도 없어요. 못해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자,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헌신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지역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회의 평화를 지키는 파수꾼 노릇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 교회가 있는 사회나 국가는 평안해집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가 묻겠어요.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있으면 그 교회가 있는 지역이나 국가는 평안해집니다. 아멘. 네. 교회가 파수꾼 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소돔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이제는 점수를 잃었어요. 이제는 가만히 둘 수 없는 악한 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이미 내려오셨어요. 이제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 사는 자기 조카 롯을 생각해서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지금 실랑이를 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만 있어도 그곳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 어떻습니까? 40명이 있어도 그 성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헤어봐도 40명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20명은요? 아 20명이 있어도 하나님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10명이 있어도 난 멸하지 않겠다. 아무리 헤어도 10명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26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성 중에 의인 50을 찾으면 다같이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고 의인 50명 때문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보면 40인을 인하여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40인 때문에 하는 말이고 30절에는 30명을 찾으면 그 30명 때문에 멸하지 않겠다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3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소돔성에서 몇 명?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대답하시되 내가 그 다음 뭐요? 10인을 그 다음에 인하여서도 10사람을 위해서도 10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는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10명만 있었더라면 소돔성이 그렇게 심판받고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명이 없어 망한 거거든요. 그렇죠? 오늘 이 의인 열 사람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가 의인 구실을 제대로 하면 이 교회 때문에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고 이 나라에 있는 4만 교회가 의인 열 사람의 구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아무리 죄가 많아도 절간이 아무리 많아도 많은 사람이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해도 부정부패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평화를 유지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그 지역 사회와 국가를 위한 파수꾼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파수꾼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교회가 신앙이 불붙고 회개의 열기가 뜨겁고 살아있을 때에는 그 시대 사람들이 평안을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 같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죠. 교회가 살아있으면 그 시대 사람들이 죄를 덜 지었습니다.
교회가 재구실을 하고 힘을 발휘하면 그 지역 사회가 그만큼 덜 썩었고 덜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평안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법과 교수였던 제임스 큐 윌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아주 중요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제 역할을 할 때에 범죄가 늘어나느냐 범죄가 줄어지느냐 하는 것을 역사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19세기 중반입니다. 1800년대 중반은 한참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공장에서 돈 벌면 농사 짓는 것보다도 훨씬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도시로 막 모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담뱃대 두들기면서 여봐라 하는 시대지만 바깥에서는 전부 다 지금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도시가 갑자기 비대해지고 막 질서가 문란해지고 빈민굴이 생기고 하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이야, 이제 범죄가 엄청나게 늘어나겠구나. 정말 살벌해진 살벌한 사회가 되겠구나 하고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1800년부터 1920년까지 120년 동안 범죄가 늘지를 않았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범죄가 증가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보았더니 그 이유, 그 당시에 미국을 위시해서 대각성 운동이 교회마다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뜨거워졌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얼마나 숱한 크리스찬들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했는지, 그 시대에 그렇다. 엉망인 시대에 교회가 살아 움직이니까 죄가 많아질래야 많아질 수 없고 사람들이 죄를 범하려고 해도 무엇인가 죄를 범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1920년 이후 호경기가 찾아왔습니다. 1930년대 공황이 오기 전까지 호경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부유해지고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낙관론이 온 세계 지식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야, 이 세계는 이제 파라다이스로 점점 변해지는구나.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개혁이 되면 이 지상에 천국이 온다 하는 사상이 많은 지식인들, 많은 지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범죄는 줄어져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진짜 범죄가 그 당시 그때에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범하고 사회가 더 악해졌느냐? 알고 보니 교회가 힘을 잃었어요. 세상이 살기 좋아지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야 될 교회가 기도 안 하고 헌신해야 될 교회가 헌신 안 하고 전부 자기 즐기기에 바빠놓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악해졌죠? 게다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사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로이드의 심리학이고 하나는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나 프로이드의 심리학은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인간은 선하다. 점점 진화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점점 진화해서 정말 파라다이스가 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를 통해서 인간은 선하다고 가르쳤어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때리고 아이들을 욕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때리지 말고 좋은 말 해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키우면 자연히 선한 사람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사상에 물이 들고 보니까 교회도 그와 같은 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죄가 더 많아졌죠. 사회가 더 악해졌어요. 나중에 15년도 지나지 않아서 1차 대전이 일어났죠. 또 10년도 지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세상이 파라다이스가 된다고 큰 소리를 치던 지식인들이 다 죽은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온 세상은 쑥밭이 되고 어디에서 히틀러와 같은 대악마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수백만씩 게스실에 가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비극들이 일어나고 원자탄이 생겨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떠는
여러분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고 결국은 서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입니다. 교회가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하면 이 사회가 편안해지지만 교회가 파수꾼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 우리도 심판받고 세상도 편안하게 살 수 없는 무서운 세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별헌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는 일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랑의 봉사자가 되는 일에, 교회가 그 지역과 그 국가를 위해서 평화의 파수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내려오시려고 해도 파트너가 생기지 않았을 때는 오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혼자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파트너를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마리아를 임신시키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임신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습니다. 마리아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내가 여기에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내가 순종하면 처녀로서 임신한 것이 소문이 퍼지면 지금까지 나의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잘못하면 동네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사랑하는 약혼자와 이제는 등을 돌리고 헤어져야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자 이와 같은 희생을 내가 각오하고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것이냐 깊이 생각하다가 드디어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잉태하게 하셨고 세상을 위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서울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파트너 되려면 우리가 희생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꼭 쥐고 앉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도 쓰지 않고 꼭 쥐고 앉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지 못합니다. 헌금하기 싫어서 조그마한 교회당 만든 교회당 안에서 그래서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형제여 자매여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그런 교회 가지고 하나님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내 일을 내다보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실 것이냐를 계속 물으면서 찾아가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을 때는 나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옥합을 가지고 주님의 발에 붙던 마리아처럼 주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파트너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별헌금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막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이름같이 들려서 좋지 않습니다. 사실 특별이라는 말이 안 좋습니다. 뭐가 특별입니까? 좀 더 내는 건데. 특별이라고 해서 뭐 집을 팝니까? 뭐 자동차를 팝니까? 무슨 뭐 무엇이 특별입니까? 저도 이름을 짓고 나서 참 잘못했다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지어놨으니까 할 수 없지만은 그거 특별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 헌금하는 거예요. 이만큼 보람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쓰임받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한 마음이 되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